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한 30분 전에 끝난 카타르 월드컵 8강전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또 승부차기에 이겨가지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이던 브라질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그 전개 과정이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제가 본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줄곧 브라질이 개인기를 앞세워가지고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유효 슈팅만 정규 90분 동안에 한 10번 이상 날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골키퍼가 수비를 잘 해가지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 네이마르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 0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전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끝나기 3분 전 교체 투입된 크로아티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 1로 연장전 끝났을 때 1대 1이 되었습니다.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승부차기에서 4대 2로 크로아티아가 이겼습니다. 야, 크로아티아 참 끈질기고 운도 좋았습니다. 동점골을 넣을 때그 공이 브라질 선수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운 좋고 이렇게 끈질긴 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게임의 경과를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합은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120분 동안 뛰었습니다. 브라질은 FIFA 랭킹 1위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혔고, 2018년 러시아 대회 때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브라질은 조별 G조를 1위로 통과한 뒤 한국을 4대 1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죠. 반면 조별 리그 F조를 2위로 통과한 뒤 일본을 승부차기로 꺾고 8강에 오른 2018년 러시아 대회 준우승 팀 크로아티아는 아무래도 브라질에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딱 시작되니까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볼 점유율은 크로아티아가 46%로 브라질에 4% 앞섰습니다. 브라질은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막강한 공격진을 앞세워가지고 크로아티아의 빈틈을 노렸지만 상대의 단단한 수비력에다가 골키퍼의 선방으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골문을 지킨 도미니크 리바코비치야말로 기적적인 승리의 제1공신입니다. 리바코비치 골키퍼는 후반 2분 러시아 히샬리송의 슈팅을 선방해낸 것을 시작으로 네이마르, 루카스 파케타 등의 슈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후반 31분에도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네이마르와 1대1로 맞선 위기 상황마저도 선방했습니다. 결국 두 팀의 8강전은 전후반 15분씩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장전 역시도 브라질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수비 후에 역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깨졌습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잡은 네이마르가 팀 동료들과 잇따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단숨에 문전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리바코비치 골키퍼를 드리블로 제친 뒤 빈 골문을 향해 강하게 차 넣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크로아티아는 연장 후반 공격 수들을 투입하고 교체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합이 끝나기 한 3분 전에 교체 선수로 투입된 오르시치 선수가 패스한 것을 역시 교체 선수로 투입된 페트코비치 선수가 슛을 했는데 이게 브라질 선수 몸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브라질 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 이 승부차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크로아티아를 이길 팀이 없어요.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월드컵에 승부차기로 네 번을 내리 이긴 팀입니다. 그래서 승부차기에서 4대2로 브라질을 제쳤습니다. 브라질 선수 참 불쌍했습니다. 줄 곧 이기고 운이 나빠서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 이 팀이 얼마나 끈질긴지 또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정신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뻔했던 네이마르 선수가 머리를 감싸고 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브라질이 지금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브라질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승한 다음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고 8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하는 이런 걸 되풀이했는데 실력에 비해서 정말 불운했고 이 크로아티아는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크로아티아는 발칸반도 내전 때 매우 고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국가를 재건해가지고 지금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두브로브니크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이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선수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실력보다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체격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라가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가 상병을 이루죠. 체력 하나 참 끝내주는데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크로아티아는 4강에 올라가고 곧 있을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시합의 승자와 대결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본 시합이었습니다. 축구는 정말 예측이 어렵고 공은 둥그니까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거듭 했습니다. 감사합니다.